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 오늘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근에 27일 날또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과연 코스닥을 1000포인트 이상 올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대형 기술주들이 또다시 한번더 약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다가왔을 때, 또다시 실적 시즌에 대한 종목군들로, 포트가 교체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많이들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항상 되돌이표처럼 돌아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달이라고 보면, 또 3월달,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 또다시 테마로 넘어가는 달이고, 또 5월달 같은 경우 또다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는 달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결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4월 달, 내지 5월 달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겠고요. 그리고 6월 달까지의 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7월 달과 8월 달에 또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에 공백이 생기는 그달 정도는 우리가 항상 테마성 재료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9월 달까지가 3분기니까 우리가 10월 달, 그 11월 달은 또다시 테마성 움직임이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달 또다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매번마다 반복되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으로 우리가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5,700억 가까이를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기관 안에서도 우리가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은 매기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연기금과 그 투신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기관, 그중에서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자, 결국에는 이제 1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라는 것은 윈도 드레싱 효과가 일부 들어오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금융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점차적으로 늘 것이다.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 같은 장기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전환이 돼줘야지 우리가, 아, 기관이 본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지.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양상이 그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시장에서 대한 매수는 의미를 두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개인들이 지금 현재 3200포인트까지 가면서 3180포인트, 3200포인트가 저항 구간으로 봤었는데요. 그 저항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타났다는 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이 됐는데, 자, 오늘 이런 투신권에서의 소폭 매수 자체는 개별주에 대한 매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포인트적으로 999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요거는 눈여겨봐야 돼요. 다시 한번더 999포인트가 올랐는데,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 기술주와 성장주가 현재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1000포인트 가능할까? 자, 제가 연말부터 말씀을 주구장창 드렸던 것이, 지금의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문제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현재
죄송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다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MLCC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쪽에 대한, 전자제품 쪽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자, 그리고 나스닥 현기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어요. 그런 신고가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S&P 500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가장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코스피를,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99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월봉을 잠깐 보면요. 자, 월봉상에서 지금 93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925, 930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2000년도에 주가가 한번 빠졌던 그 자리를, 2000년도 9월 달에 대한 자리를, 이번에 다시 한번 더 20년 만에 지금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코스닥은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여기에 대한 큰 상승이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에 대한 큰 상승이 이루어질 때 이제 IT와 벤처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2018년도 상승을 할 때 셀트리온 그룹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이 좋으냐 나쁘냐, IT에 대한 움직임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IT를 이끄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조화시키면서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신고가 930포인트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는 그냥 여기서 빠졌었느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권 차지하는 기업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았지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또 셀트리온 제약, 나머지 제약바이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 신고가를 여전히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에요. 시세가 죽을 수 있다 없다? 죽기 힘들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IT가 차지하는 것도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개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3분의 1과 이쪽 3분의 1 자체가 둘 다 죽지 않고 여전히 화랑,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수가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년 만에 시세 분출을 하는 과정이었을 때 과연 시세가 1000포인트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은 1000포인트가 아니라 1500포인트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절반 정도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규 방송 때 회원분들 중에 몇몇 분이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갈까요? 이런 물음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거든요. 주식 투자자가 내일 당장 1000포인트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 상승을 그리면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지수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수일 뿐입니다. 1000포인트와 999포인트의 차이는 뭔데요? 결국에는 1포인트에 대한 그냥 숫자에 대한 부분밖에 의미를 두기는 힘들어요. 심리적인 부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1000포인트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느냐 빠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00포인트 이상으로 1500포인트까지 시세를 추세적 상승을 이루어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붙였어요.
이거는 의미를 상당히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럼 여기서 반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코스닥을 봤을 때 부진할 섹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제약바이오 기재기를 펴서 반등 파동을 붙였는 상황에 지수가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하물며 20년만의 시세인데 그것이 여기서 꺾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코스닥에 대한 지수 차트를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자, 종목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A프로라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매수 가격대가 이 자리였어요. 37,000원 여기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인데 이걸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을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이렇게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시세를 꾸준하게 붙이면서 올라오는 밑에서에 대한 작은 박스를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넘어오는 그림들이 나타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AFW나 자, 이런 기업들도 어때요? 앞서 봤던 패턴과 비슷하죠. 이렇게 넘어오는 패턴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넘어오는 패턴이고, 뭐 영화 테크나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업 쪽, IT라든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요것도 자, 어때요?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시세를 붙여서 올라오죠. 자, 이런 종목군들 차트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수록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집니다. 봉이 밑에서는 단봉 형태일 때지만 위로 올라가서 봉대가 커져요. 시세를 내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급락을 했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슈팅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현재까지는 잔잔한 파동이에요. 큰 변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코스피를 보면 단기간에 봉 3개 적삼이 상당 부분 떠서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코스닥에 대한 봉은 적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봉에 대한 기울기 각 자체는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느냐, 아직까지 코스닥은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들어왔던 2500포인트 위에서는 슈팅이 가능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족족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30포인트까지 꾸준하게 소화를 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500포인트가 멀어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여기에 시세를 붙여서 한번 가버리면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현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 155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는 시세를 금방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코스닥이 과연 죽을 것인가? 죽기 힘들다는 거죠. 죽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지금 1월 11일 14일 이후에 2월달하고 3월달, 1월 말 2월달 3월달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 뉴스가 없기 때문에 힘든 시기라 했죠.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 넘어갈 때 이슈가 또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2월달, 1월달 말, 2월달, 3월달 그 사이에 대한 기간을 이번에는 뭘로 채울 수 있다? 바로 백신과 치료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2월달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도 공장에 불이 났어요. 유럽에는 생산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 빠져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중앙약심에서 27일날 쓸 티론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효과성 검증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27일날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주가가 힘없이 빠져버릴 것인가? 아니라, 오늘 25일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서는 반등을 일부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약 바이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상당히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 현재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해결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릭스 잠깐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 어떤 분이 이 올릭스에 대한 물음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하시던데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왜 착각을 하게 되느냐.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군이 종목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 왜냐, 나는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만원대까지 두 배를 주가로 올라왔는데 내보고 조금 빠졌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6만원까지 갔던 주가이기 때문에 100%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고 또다시 주가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파동적인 부분에서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을 오늘 붙여내는 자리였다는 거죠. 자회사를 통해서 mRNA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겠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다시 조금씩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일부 반등 여기서 끝나지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반등을 좀 더 붙여내겠죠. 그 반등에 대한 자리가 앞서서 했던 무상증자에 대한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게 한 53,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최근에 이런 헬스케어 또라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런 식의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오늘 반등을 붙여냈죠. 자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앞에서 2018년도 이루어졌던 이 고가 권역에 대한 자리를 갭을 통해서 돌파를 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를 깨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깨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지수도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깨지 않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수 포인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이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일부 상단에 조금 걸리는 모습, 62,000, 63,000 밴드 한번 걸리는 모습입니다. 좀 더 소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번 조금 더 때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행히 금요일 시장에서부터 반등을 좀 붙여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본격적인 수급이 저가에서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 반등은 의미 둘 수 있는 반등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을 1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IT 반도체만으로는 힘들다.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제약바이오를 보면 기대감을 가집니다. 어떤 기대감? 뭔가는 해낼 것이다. 이 치료제는 2조 원짜리에 대한 치료제다. 10조짜리에 대한 치료제다. 또는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임상 2상 3상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치화시키기 힘들고 객관화시키기 힘든 겁니다. 어차피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물량 이만큼 늘릴 거예요 해서 그게 객관화 수치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객관화라는 것은 얼마만큼에 대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돼. 우리가 캐파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동률이 80%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표 물량이 이만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실적을 평가해 놓으라. 이것이 IT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동률 안에서 최대 범위 내에서 PR 밴드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IT입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수출 물량이 이만큼 나타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해둘라. 그것은 아니죠. 왜? 아직까지 이 수출이 이루어진 게 아닌 상황이고 계약된 게 아닌 상황이고 이만큼을 찍어내지도 않았고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코스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꺼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도 충분히 지금 1000포인트 간이 많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포인트 자체는 분명히 넘긴다. 이 자리에 넘기고 대신에 1500포인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충분히 1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2021년도는 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코스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권들 몇 가지 좀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진이라는 기업도 이제 바닥 권역에서 이제 조금씩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데 정부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단단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저가 자체는 이 11,000원 부근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가는 13,500원에 대한 분기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고가에 있는 이 상단의 16,000 이상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상당 부분 지금 추세가 안정돼 가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셀리버 오늘 상한가를 갖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도 추세가 꾸준하게 지금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타바이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아요. 큐리언트도 좀 봐야 돼요. 지금은 자, 이런 기업들도 추세가 아직까지 꺾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좀 더 우상향을 바랄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도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보면 관리 종목으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관련 탈피가 여기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자회사 CMG 제약에 대한 효과라든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권들 보시면 대부분의 저가를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종목이 있는 만큼 좀 더 빠져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대한 반등을 기다려보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우리가 녹십자그룹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녹십자셀이라든지 녹십자 랩셀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반등 파동으로는 다시 한 번 더 12만 5천, 13만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녹십자그룹도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동아소시오 그룹 함께 봐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지금 동아소시오라든지 ST팜 그리고 지금 일신바이오 같은 지금 냉동고 보관 관련해가지고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오텍이라든지 또는 지금 서린바이오 지난 시간 한 번씩 봤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를 붙여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태경케미칼 그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상향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 아직까지 남아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은 코스닥에 대한 1000포인트 이상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에 대한 상승이 불러올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밤 11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그때도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분석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을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44페이지에 대한 2021년도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추천주,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접근하면 좀 더 탑다운 방식의 종목을 좀 더 쉽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방송국에서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들도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종목 추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저희가 이제 선점을 하고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1599-0700이나 한국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요금 인상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할인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밤 11시에 공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